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과거급제로 벼슬의 꿈을 가진 네 명의 젊은이가 산사에서 함께 글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체 그들에겐 어떤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명의 젊은이가 북한산의 절에서 과거 공부를 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아내가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며 양식을 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산의 종으로부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다. 그러자 그는 책으로 얼굴을 덮고 꼬박 사흘을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자리에 누워만 있었다. 함께 공부하는 세 명의 친구가 억지로 일으켜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꼼짝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글공부에 쓰이는 책이며 붓과 벼루 등을 챙겨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 남은 세 명이 몰래 그의 뒤를 밟았는데 도착한 곳은 그의 집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한번 큰 소리로 서럽게 울더니 챙겨온 책과 짐보따리를 아내의 시신 곁에 놓고는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 후 따라갔던 세 명이 다시 산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또 책으로 얼굴을 덮고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꼬박 사흘을 누워만 있는 것이었다. 남은 두 사람이 억지로 일으켜 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고 친구들은 답답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그 사람도 책이며 붓이며 짐을 꾸리더니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함께 있던 두 사람이 몰래 뒤따라 갔더니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즉시 부모와 형제 철을 데려 나오더니 짐을 지고 이고는 도성 밖으로 떠나버렸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역시 알 수가 없었다. 산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글공부에 매진하여 얼마 뒤 한 사람은 과거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연거푸 낙방하여 가난한 살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살림을 일으켜 세우고자 과거에 급제한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는 약한 말과 쇠약해 보이는 아이종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도중에 삭간 모자를 쓰고 준말을 탄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주인 나으리께서 나으리와 친한 친구 사이라며 무척 만나고 싶어 하시니 지금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가난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들의 나으리가 누구신가? 아,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저희와 함께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간곡한 요청에 가난한 친구는 그들의 말에 올라탔고 어린 종과 타고 온 말은 깊은 골짜기에 한 마을에 맡겨두었다. 그리고는 준말을 채찍질하여 빠르게 산골짜기를 내달렸다. 약 200리 길을 간 듯했고 그중 반 정도는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산속의 길을 지나쳐왔다. 그렇게 산속을 오랜 시간을 달려 마침내
넓게 탁 트인 한 곳에 이르렀다. 높은 기와집과 높고 넓은 대문과 뜰이 있었고 펄럭이는 깃발과 북이며 호위병이며 졸개들을 보아서는 마치 변방의 군영 같았다. 그러나 음식과 시녀들과 풍악을 보아서는 그 호화로움이 군영 따위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바로 그 속에서 한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는 높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가난한 친구가 왔음을 큰 소리로 반갑게 외쳤다. 왔군, 왔어! 친구, 어서 오게나! 가난한 친구는 황송하여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올려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시신과 함께 글공부하던 것을 불태워버리고 떠난 바로 그 친구가 아닌가.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살짝 취기가 오르자 불을 지르고 떠난 친구가 먼저 조용히 오래전의 일을 말하며 물었다. 혹 자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어찌 사는지 아나? 짐을 지고 이고 가족 모두와 함께 떠난 친구를 말하는 것이었다.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다. 글쎄, 난 모르네. 그 친구가 우리 넷 중에서 가장 잘 지내고 있다네. 그 친구는 지금 묘향산 북쪽에 있는 산밭을 가꾸며 온 집안 식구들이 화식도 하지 않고 거의 신선으로 지내고 있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그런 경지까지 바랄 수도 없지만 뭐 어쨌거나 그 친구는 잘 사는 거지.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아, 그렇게 되었군.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큰 부자가 되었는가? 그 말에 친구는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아, 그런 건 묻지 말게나. 그런데 자넨 지금 무슨 일로 호남 땅에 가는가?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다. 집안에 혼례와 상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산더미가 생겼다네. 그래서 예전에 함께했던 친구인 호남 관찰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가는 중이네. 그러자 부자 친구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 그 친구는 짧고 인색해서 자네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네. 그러니 부탁하러 가지 말게나. 대신 내가 천냥을 줄까 하는데 그 정도면 지금 자네에게 도움이 되겠나?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일세. 이어서 부자 친구가 말했다. 아, 그러면 자네가 집에 보낼 편지를 써주면 돈 1,000냥과 함께 자네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놓겠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게나. 호남 감령 친구에게는 절대 가지 말게. 그리고 마침내 돈 관리자에게 명하여 1,000냥을 가져오게 하고 또 포목 관리자에게 명하여 배 100필도 가져오게 해 가난한 친구에게 보여주고는 써준 편지를 받아 함께 보내니 많은 주마들을 거느린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10명이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다. 또 가난한 친구를 준마 한 마리에 태워보내니 말은 날듯이 달려나갔다. 이었고 가난한 친구는 후미진 마을에 맡겨둔 자신의 종과 말을 찾은 뒤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어떤 생각에서인지 다시 호남 감령 쪽을 향해 갔다. 드디어 감령에 도착한 가난한 친구는 명함을 드리고는 관찰사 친구와 상봉하였다. 그리고 관찰사를 보자마자 불지르고 떠난 친구의 현재 거처와 많은 졸개들과 넓고 화려한 집에서 이러저러하게 지낸다는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의 말을 유심히 들은 관찰사가 말했다. 자네가
정말로 그 친구가 머무는 곳을 직접 보았단 말이지. 그렇다네.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글쎄. 관찰사가 말했다. 그 친구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조정에서 그 친구를 붙잡아들이라는 분부가 있었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용맹한 군무와 수천 명의 아전들을 징발하고 자네가 향도 역할을 해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만.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말했다. 그 정도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관찰사 친구가 말했다. 만약 잡기만 한다면 나는 공을 세워 벼슬이 올라갈 것이고 자네도 물론 공을 세운 벼슬을 받게 될 테니 서로 좋은 일 아니겠는가? 관찰사 친구의 말에 가난한 친구는 매우 기뻐했다. 관찰사는 호남 인근읍에 공문을 은밀하게 보내 아전과 장교를 선발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징발하니 모두 2천여 명이나 되었다. 관찰사는 친구로 하여금 기병 100명을 거느려 앞장서게 하고 직접 부대를 거느리고 출발했다. 이었고 친구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지난번에 어린 종과 말을 남겨두었던 후미진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친구는 앞으로 가야 할 산길을 가리키며 관찰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좋게 10명은 되어 보이는 준말을 탄 용맹한 사나이들이 산에서 갑자기 날듯이 내려와 무리 가운데를 장악하고는 친구를 재빨리 결박하고 준말 옮긴 뒤 묶어 날듯이 말을 달려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상황을 알아차린 관찰사가 정의의 기병을 시켜 곧바로 추격하게 하였지만 그 종적이 아득했고 갈림길이 많은 산속에서 기병들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마침내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한편 존마에 태워 가난한 친구를 데리고 간 10여 명의 사내들은 친구를 두목 앞에 대령했다. 불을 지르고 떠난 친구는 여러 종류의 살벌한 무기를 잔뜩 버려놓고는 가난한 친구를 심하게 꾸짖었다. 너는 명색이 한때 함께 글공부하던 친구로서 정도 없느냐? 내 익히 관찰사를 알고 있었지만 역시 사리에 박지 못하구나. 지가 나를 잡을 수 있을 줄 아나? 화를 잔뜩 품은 친구는 가난한 친구의 벌기를 치고는 또 말했다. 난 아직 친구에 대한 예정이 남아있어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러니 너는 곧장 가서 내가 한 말 그대로를 관찰사에게 전해라. 그렇게 벌기 10대를 치고는 가난한 친구를 사정없이 끌어내게 했다. 그리고는 곧 부하들에게 속히 짐을 꾸리라고 명령했다. 짐을 모두 꾸린 부하들이 보고하자 도적의 두목인 친구가 명령했다. 지금 바로 여기를 모두 떠난다. 상마포를 울려 출발을 알렸고 또 후위대에게 명했다. 그리고 떠나는 이 집은 화약을 써서 당장 불태우거라. 화염의 불꽃이 하늘까지 치솟더니 기화가 날며 별처럼 흩어져 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한편 벌기 10대를 맞고 처참한 신세가 된 가난한 친구는 무려 사흘을 가서야 비로소 관찰사가 자리한 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겪었던 일을 알리자 관찰사는 큰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가난한 친구에게는 물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 후 5, 6년이 흘렀다. 어느 날 가난한 친구가 묘향산으로 놀러 갔다가 북쪽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롱이를 걸치고 대나무 삿갓을 눌러쓴 한 사람이
푸른 소를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날듯이 빨리 가는 그 사람을 온 힘을 다해 뒤쫓아 백리 정도를 따라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놓치고 보이지 않았는데 쇠똥을 쫓아가니 성문 하나가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깨끗한 초가집 한 채가 넓은 바위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니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짐을 지고 이고 가족 모두와 집을 떠난 친구였다. 부모, 형제, 가족 모두가 건강해 보였고 그의 부모님은 동안이었다.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담소로 공부하던 때의 옛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그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뒤 가난한 친구에게 가족과 함께 떠나온 친구가 꾸짖으며 말했다. 불을 지르고 떠난 친구는 사형을 받을 만한 큰 도적임이 분명하지만 자네는 어떤 마음으로, 아니 어쩌자고 향도 노릇을 했단 말인가? 자네는 신의가 없는 사람일세. 또 좀도둑질하는 것이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건만 호남간 잘사는 습격할 작전을 세워 친구를 붙잡아 드리려 했으니 친구로서의 정은 완전히 잊고 자신의 업적만 생각하니 역시 마땅치 않은 일일세. 그러자 가난한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자네 말이 모두 맞는 말일세. 나도 후회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는 왜 세상을 버리고 이 깊은 산골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나? 나는 그때 불 지르고 떠난 친구의 행동에 참으로 놀랐네. 그 일이 어찌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냐? 나는 사납고 용한 기질을 가진 그 친구가 훗날 나라의 역적이 되겠구나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미리 세상을 피할 계획을 세웠던 거라네. 그 친구 역시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니 아직 창창한 이 나라를 뒤엎을 수는 없다고 여기고 숲속에서 도적질이나 하며 그저 즐기는 데 만족하고 그쳤을 뿐인데. 친구의 말을 다 듣고 난 가난한 친구는 이쪽으로 이사해서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친구는 허락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네만 자네 같은 사람은 함께 응가하며 같이 지낼 인물이 못 되네. 그리고 일단 이 산을 나서게 되면 좁은 산길에 갈림길도 많아 돌아가는 길이 매우 힘들어 분명 나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걸세. 한때는 과거급제라는 꿈을 가지고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였지만 같은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의지나 신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긍정의식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 가난한 선비 같은 신의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반가워할 리가 없겠지요. 비록 도적으로 살아가지만 친구와의 예정을 생각하여 가난한 친구를 도우려 했던 도적의 의리와 그리고 가난한 친구의 배신을 알고도 남아있는 예정을 생각하여 친구를 살려준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깊은 산속에서 가족들과 신선으로 지내며 찾아온 가난한 친구에게 사람의 도리를 밝혀주고 꾸짖은 친구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의를 위하고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친구의 예정을 끊어버리는 관찰사 같은 사람은 더 이상의 큰 출세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치게 해주는 우리의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